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인데 에덴 동산의 범죄로 잃어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좀 진지하고 경건하고 금욕적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거룩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삶,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우러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죄의 유혹과 이 폭풍 같은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이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나요? 자신의 경건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나 경건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공로가 중요하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 주님이 주시는 이런 화평한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승리케 하는 이 거룩은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가짜 기쁨과 가짜 만족은 진짜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진짜 메론을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전에 먹었던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이게 진짜 메론 맛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살을 먹어보고 나서는 그 맛이 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그 슈퍼에서 파는 그 오응 맛살이라는 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가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서 찾으려던 즐거움과 만족 또 안정감에 대한 집착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기쁨을 맛보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진짜를 맛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죄가 싫어지고 분노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욕심도 시들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서 충만케 할 수도 있고 이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를 높여 충만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를 무시하고 천대하여 내 안에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조차도 거절하고 소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의지로 내 삶의 왕이 되도록 모셔드려야만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폭풍처럼 우리를 날려버리진 않습니다. 바람은 그저 우리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고 얼굴이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붑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휘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잔잔히 느끼게 하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그저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 폭풍처럼 맞아들이는 그 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결정도 내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만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람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짜 즐거움과 채워지지 않던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내 영혼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제가 섬기는 그 사랑부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 주일 이후에 그 기쁨을 향한 여정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 설교자였던 그 윤상혁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훈련받고 또 북한 땅에서 발달장애인 재활 훈련으로 사용하였던 그 신경발달 접근법이라는 훈련을 그 사랑부의 22개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법은 아주 단순한데 사랑부 친구들이 이 방바닥에 엎드려서 배로 기고 그리고 손과 무릎으로 네 발로 또 기고 통나무처럼 옆으로 굴러다니고 또 누워서 이 손과 발을 교차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해서 이게 무슨 재활이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띌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아이들과 붙어 사는 그 엄마들만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재활의학 교수인 그 윤상혁 선교사 부부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사랑부 아이들은 감각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일 때, 갓난 아기일 때 배로 기고 또 좀 자라서 네 발로 걷고 네 발로 기고 또 옆으로 구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 운동과 감각 훈련을 통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경이 발달했어야 하는데 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시기의 감각과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시절에 경험했어야 할 이런 감각 훈련, 배로 기고 네 발로 걷고 옆으로 구르고 하는 이 감각 훈련을 다시 함으로 뇌와 신경 발달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우리의 몸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작은 감각 자극과 근육 운동을 통해서 뇌와 신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능들이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몸끼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몸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도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황은 내 육체와 마음의 상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회심한 사람 중에 이전에 오랫동안 보고 듣고 먹던 습관과 중독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영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것은 제 자신의 경험이고 주변 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거나 어떤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다른 시간은 내 육신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일상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감각과 태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거룩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눈과 귀와 입을 달콤하게 하지만 우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달콤하게 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영상과 음악을 수없이 지금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일상 속에 눈만 뜨면 클릭만 하면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영혼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바로 이 시대의 음식 문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 태초 먹거리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태초 먹거리 운동을 하는 이계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빛과 물과 땅의 채소와 고기를 창조의 원칙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각종 암과 질병이 수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먹거리 문화 때문인 것입니다. 달고 맛있고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한 음식물과 고기류들은 그 안에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오셨던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영양 과잉 그리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이런 질환들이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질병의 근원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그 몸을 잘 관리하도록 먹고 자고 쉬는 이 기본 창조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창조 원리대로 순종해야 그 병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순종을 하면 영혼이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먹고 자고 쉬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태도로 몸과 또 우리의 정서가 균형을 잃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 주권을 넘겨드리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육의 전인적 구원과 깊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러한 영혼육의 놀라운 회복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에 가득하여 은밀한 죄와 폭풍 같은 죄성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내 삶이 거룩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에 가득하여 은밀한 죄와 폭풍 같은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물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의 성령의 충만이 내 삶의 모든 먹고 자고 아버지를 보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들어서 내 삶의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여 날 괴롭히는 날 공격하는 은밀한 죄와 폭풍 같은 죄성들이 아버지 내 안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아버지 차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오직 아버지 주님과의 24시간 교제하는 놀라운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내 삶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가짜 기쁨, 가짜 만족, 가짜 아버지라면 좀 이상해 주는 것들 아니고 진짜 기쁨과 진짜 생명과 진짜 영혼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라면 육신 아버지라면 주시며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은밀한 죄의 유혹과 폭풍 같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괴롭히는 욕심들, 혈기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만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부으시가 역사하심을 허락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일상에서 보고 듣고 먹는 것까지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로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먹는 것까지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내 삶을 주권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평강과 다스리심과 기쁨과 샬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버지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는